저는 지금 원래 이렇게 RNG 라디에이터 가드를 장착하고 있는데요. 이 RNG 거. 이 RNG 라디에이터 가드는 이렇게 고정 방식이 케이블 타이로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구도 좀 잘 안 맞고 장착할 때도 그렇고 딱 맞지가 않아요. 근데 요번에 이렇게 바이탈에서 라디에이터 가드 요번에 새롭게 출시됐는데 저한테 하나 협찬해 주셨습니다. 요거는 요렇게 위에 라디에이터에 걸어서 여기 밑에 볼트 두 개 있는 거 고정하면 됩니다. 요시무라 거랑 같은 형식인데 일단 지금 요시무라 거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지금 가격은 배송비 포함해서 31만 5천 원입니다. 이거 빠르게 한번 장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4개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빼주고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밑에 볼트 하나랑 여기 위에 2개 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볼트 3개 빼면 됩니다. 이 RNG 거는 이렇게 보이세요? 케이블 타이 고정 방식이에요. 근데 이 바이탈 거는 이렇게 라디에이터에 걸 수가 있습니다. 걸고 밑에는 이렇게 기존의 아래쪽 볼트에다가 이렇게 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딱 맞게 체결되겠죠? 그러면 장착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제품 받으시면 이게 쫙 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휘어서 맞추시면 됩니다. 살살살 집어넣어서 잘 넣어서 오케이! 오. 저거를 맞춰서 끼우면 됩니다. 저렇게 홈에 끼우면 됩니다. 위에는 저렇게 걸치면 되고요. 아래쪽은 여기 기존의 볼트로 고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아래쪽이 뒤쪽으로 가고 위에 게 바깥으로 돼서 기존의 볼트 끼워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끼워주면 됩니다. 이거 장착하실 때 이 볼트를 고정해주는 너트가 있거든요. 그거 혹시 틀어졌나 확인해 보시고 볼트 조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장착 완료했습니다. 이 위에 볼트 하나, 여기 둘 하고 이렇게 볼트 세 개 조이면 됩니다. 아래 거 먼저 장착하고 위에 거 장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광의 상처. 단면이 조금 날카로우니까 장착하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커버만 짠, 이렇게 장착 완료했습니다. 바이탈 라디에이터 가드 배송비 포함해서 31만 5천원입니다. 근데 원자재값 상승하면 가격 변동될 수 있고요. 지금 이게 50대분만 제작을 하셨대요. 그래서 지금 벌써 30대분은 팔렸고요. 20대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구매처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이 라디에이터 가드를 왜 해야 되냐면 혹시라도 돌멩이가 쳐서 라디에이터가 터지잖아요. 라디에이터 100만원입니다.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착하는 거고요. 기존에 제가 사용했던 RNG 라디에이터 가드가 있어요. 이게 지금 한 18만원 하나? 이거 혹시 필요하신 분 경매 진행하겠습니다. 최초 경매가 1원입니다. 필요하신 분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Time break. 이거 예전에 무형님 거였는데?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 아메리카노 어땠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땠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여기 앞에서 단체 사진 한 번만 찍어드릴게요. 네, 그리고 제가 라이더 유튜버 채널 운영하는데 이렇게 라이더 카페 가면 이렇게 이런 제오 라이터 같은 거 좀 누가도 될까 해서. 네, 저희 감사하죠. 또 되나요? 저 앞쪽에 들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찍고 네네. 인스타에 올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사장님 이거 감사하게 잘 쓰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들어가겠습니다. 흑템.